오늘의 해볼 영상. 자, 자복 레전더리 가격을 봅니다. 그죠? 그럼 30억씩 한다는 거를 볼 수 있죠. 40억. 40억. 잘 팔리는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해줘야지. 9일에. 아니, 9일에 이렇게 많이 팔려? 와, 뭐야? 결론은 잘 팔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억. 노작이 한 4억 정도니까 5억이면은 그냥 해볼 만한데. 한 번에 갈 거냐, 돌아서 갈 거냐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유자물 발라서 지른다. 처음부터? 오케이. 처음부터 하는 척 좋고요. 두 개만 사봐. 한번 해보자. 간다. 샀다. 요 안에 들어가면은 본전이야. 그지? 요 안에 들어간 본전이야. 과감하게 120개지. 레전만 보내면 본전 아니야. 그지? 간다. 90개 써서 레전드 올리면 되는 것 같아. 90개 써서 레전드 올리면 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나? 그치, 90개 써서 레전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지한 난이도야. 아, 이거 뭐야? 999. 아, 나 큐브 돌릴 때 손 들어가네. 다른 캐릭터가. 아, 99 뭐야, 자꾸. 이제 가야 되는데. 최소 본전인데. 아, 못 갔잖아. 윤진님 후원 22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 내가 먼치님 소고기 사먹으라고 후원하지 원기 조카 추석 용돈 주라고 후원한 기억 없어. 하나 더 사서 세 개 올리겠다는 마인드. 아직 모른다. 진짜 모른다. 요걸로 세 개 올리면 되는 거다. 아직 모른다. 아, 주장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하나도 못해. 100억 썼는데? 하나 100억 썼는데. 라스트. 도전! 다른 반지 한 장 더 가져와. 90개로 4개 올려보낸다는 마인드까지. 차라리 노작 사서 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4개에 다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본전인데. 아, 난이도가 좀 하드헬이네. 내 얘기 다 보내야 되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18%? 이럴 수 있나? 윤진님 후원 22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 속보, 넥슨 직원들 추석 선물 세트 스팸 9호에서 정관장으로 업그레이드. 아, 하나 보냈다. 하나 보냈어. 그대,
하나 보냈다, 야, 씨. 야, 120억 써가지고 하나 보냈네. 레큐 6개면 3줄이 나오겠지. 1, 2, 3, 4, 5, 어, 나쁘다. 어떡할까? 야, 씨, 아쉬워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나? 아, 나 아케인 해야 되는데. 어, 아케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써버렸네, 아. 정말 마지막 하자. 아, 안 될 것 같아. 12, 13, 14, 15, 16, 17, 18, 19. 100만원 아니야, 이러면은? 아닌가? 19개면 100만원 아닌가? 래퍼 100만원 아니야? 아닌가? 19개면 래퍼 100만 아니야? 아닌가? 100만원이면 얼마야? 얼마죠? 100만원이면은? 20만원에 50억 아니야? 그럼 250억치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게나 많이 했네? 야, 씨, 이게. 아, 진짜 안 올라간다. 하지 말아야 될 거 만들었나봐. 차라리 큐브를 하면 큐브를 해서 써야 됐는데 레전 올린 게 좀 오버였던 것 같아.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네. 잘 안 올라가? 난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올라가네. 편지 레전 띄우는 게 아니었나. 그만 하려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 아니 118만 8천원 쓰고 120억을 먹었다고? 70만원밖에 안 잃었구만.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지. 여기서 옵션이 나온다면? 19개 안에 옵션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본전인데. 아직 모른다. 아직 10개나 남았다. 여기 안에 옵션이 다 나오면은 본전치기 할 수 있어. 아직 모른다. 진짜 아직 모른다. 옵션이 다 나와야 돼 지금. 하나만 삐끗나면 안 되는데. 다 나와야 되는데? 삐끗하면 안 되는데. 패배. 막트 다 썼다. 이거 좀 없다.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 정말 막트.
33%다야. 이런 거는 살 사람도 없겠지. 그지? 에이. 어? 아, 레드큐브? 아, 고맙습니다. 옵션을 바꿔야 되는 리스크가 들어왔군요. 큐브를 줄 테니, 너는 이 옵션의 리스크를 바꿔야 된다. 아, 하이 리스크가 들어왔구만. 옵션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왔어. 옵션을 바꿨다. 요거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바꿔야 된다고. 6, 5, 4, 3, 2, 1까지인가 보다. 팔아야겠다. 에이. 아, 아쉽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군. 다음부터 하지 않는 교훈을 얻었어. 아주 좋은 이득이야.